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바로 실적 회복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고영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투명세 검사 장비의 시장 진출 확대,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중심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나오고 있는 만큼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그렇고 하이투자증권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고영이나 제우스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사실 대장주로 좀 등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인데 좀 소외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고요.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높은 회사인데 일단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조금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D 쪽으로 좀 강한 회사인데 검사 납포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를 바탕으로 이제 검사 장비 부분들을 좀 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주변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또 올해 좀 업종 회복이 기대가 되고 꼽히는 그런 섹터를 좀 보시게 됐을 때 반도체랑 자동차 쪽이 좀 많이 꼽힙니다. 업황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고 있고 그리고 수요 부분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전방 사업군들의 긍정적인 업황에 따라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그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이제 차량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자율주행은 빼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3D AOI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큰 또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됐었던 섹터인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사실 실적의 이런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든지 투자회사들이 이제 고영에 대한 투자 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투자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금들이 쌓인다라는 것은 결국엔 유통주식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들의 소화가 나타나고 이제 이 기술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주가의 방향이 상방으로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V 전환 그리고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앞으로의 이런 이제 고집 적화 트렌드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성장성이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성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능성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본업에 대한 회복 성장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신사업 쪽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투명체 검사 장비 그다음 스마트 공정 솔루션 그리고 이제 로봇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술 로봇,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한 이런 좀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도 이제 뇌 수술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납품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가면 될수록 사실 로봇 같은 경우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판매 대수마다 아무래도 좀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 기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 일반 실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수술 같은 경우는 또 보다 더 고도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경영에서도 좀 기대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ESG
준비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또 이 하나의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견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다소 ESG 경영 쪽에서는 선두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